오늘도 또 눈을 떴다.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왠지 모르게 바쁘다. 과제, 팀플, 알바. 이렇게 말하면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내내 있는 게 문제다. 팀플 조언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. 혼자서라도 눈물나게 노력한 팀플 과제. 교수님은 눈물겨운 성적으로 보답하셨다. 평균 15점인데 내가 8점? 아, 이번 학기도 망했다. 주문하시겠어요? 네, 저 파핑수 하나. 4,000원입니다. 아, 수찬이 왜 안 와? 할 거 많은데. 아, 또. 죄송해요.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. 아.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은 그저 그런 하루였다. 남들보단 좀 더 고되고 바쁜 하루. 피하고 싶은지도 피할 수 있는지도 이제는 모르겠다. 전시회 갈래? 뭐 하는데? 우리 한 번도 이런 데 같이 못 갔잖아. 언젠데? 내일. 아, 미안. 나 근데 내일 과외 준비도 해야 되고 과제도 많고. 오늘 술자리도 못 온다더니. 에휴, 됐어, 끊어. 아, 내가 바쁘고 싶어서 바쁜 게 아닌데 어떡하라고. 아, 또. 뭐야. 야, 야, 이거 봐봐. 갤러리 정리하다가 완전 추억 도듬. 고대 다니는 예일 씨, 대학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? 양호의 가사. 아, 아까부터 계속 뭐 보냐? 다음 주가 시험인데 왜 무도? 아니, 저 그냥 무도 아니고 고현전 편이거든? 공부 안 돼서 자격증 받아보려고 그런다. 왜? 불만 있냐? 아, 고현전이 뭐냐? 영구전이지. 아, 뭔 소리야? 고현전이지. 그럼 고현전이지. 에이씨, 야, 영구전이지. 고현전이지. 아, 영구전이라니까? 그런 말해서 뭐하냐? 어차피 가지도 못해. 야, 편의점 가자. 오케이. 나 아이스크림. 난 컵라면. 야, 영상 보니까 나 거기 진짜 가고 싶었어. 야, 네 성적이 여긴데 어떻게 가냐, 여기. 아, 조용히 해, 진짜. 고대 다니는 예일 씨, 대학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? 뭘 또 찍어, 그거 찍어서 뭐 하려고. 예리는 아쉽게도 대학을 못 갔어요. 하지만 전 자랑스러운 연대생이 되었습니다. 통일 연생! 아니야. 예리 씨, 대답하세요. 저는 고대에 입학해서 CC를 하고 있고요. 동아리도 두 개나 하고 있어요. 방송부랑 응원단! 야,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. 말이 되냐는 소리. 와,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네. 근데 이번 고현전은 못 가는데 무슨... 씨. 어?
학교 어디 갔지? 안녕 예리야. 뭐야? 왔어, 뭐 온다더니. 그냥 좀 타다가. 아, 잔이 없네. 어, 야, 이모, 여기 잔이랑 세팅 좀 해주세요.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어떻게 지냈어? 뭐 하고 있었어? 아, 잔이 나왔어? 어떻게 지냈는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매일이 바쁘고 똑같은 일상이었다. 오랜만에 나온 술자리. 좋은 사람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살짝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도 되는 날이었다. 평소에 내 모습과 다르게 조금은 풀어진 그런 날. 나한테 뭐 준균이가 제일 싫어.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. 토끼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빼곡히 채워진 하루에서 벗어난 것도 오랜만이었다. 그래도 재밌었지? 가기로 한 거 기억하지? 오늘 몇 시에 볼래? 어? 나 다시 전화할게. 아, 내가 술 취해서 그랬나? 진짜 안 가? 근데 나 과외도 있고 과제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아. 너 과외 갔다 와서 시간 조금 남잖아. 어제도 재밌었잖아. 아, 어떡하지? 그래. 가끔은 인생에서 쉼표를 찍는 것도 좋다.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않는 것도 내 삶이니까. 아니야, 가자. 정해진 길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그게 틀린 건 아니다. 지름길이 아닌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. 이거 어디 거냐? 어제와 크게 달라질 건 없는 하루여도 이제 내 기분만큼은 내가 정할 수 있다. 여보세요? 이번에도 고현전 안 갈 거지? 아니, 지금 가고 있어.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.